자, 시작! 갑자기 미션 걸렸어. 그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다. 제대로 했나 확인해봐야죠. 그죠? 그냥 하는 건다 하지. 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아, 요새 뭐 짐벌 못 하시는 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짐벌 강의를 찍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못 하시는 분 있으니까 만들겠죠, 이런 거를? 네. 사실 유튜브에 쳐보면은요, 짐벌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복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종강독님, 이런 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짐벌 강의가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를 많이 보면서 배웠고요. 그 영상들이 이제 한 3년, 4년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들이 설명하신 것들 외에,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추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썰렁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와주시죠, 감독님. 네, 이노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설퍼, 이렇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영상 제작하고 있는 이노라고 합니다. 무슨 영상 보통 하세요? 인터뷰 콘텐츠하고 네. 그런 행사 스케치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짐벌이나 이런 걸좀 자주 쓰시나요? 1번 중에 3, 4번 정도 쓴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쓰네, 생각보다? 거의 핸드헬드하고 슬라이드. 아, 핸드헬드랑 슬라이드. 아, 그렇구나. 짐벌을 사용하는 건 보통 어떤 영상 찍을 때 짐벌 많이 쓰시죠?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 제가 원할 때 안정적으로 정보를 움직이면서 보여줘야 될때 짐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샷을 무빙을 하면서 정보를 보여줘야 될 때. 네. 보통 스케치 촬영이나 뭐 메이킹 필름 이런 데서는 안정적인 거 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항상 짐벌이 필수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아, 거의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삼각대. 네. 아, 그렇군요. 짐벌이 낫나요, 삼각대가 낫나요, 그런 게? 전 삼각대 선호. 아, 삼각대 선호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필요 없는 걸로. 자, 오늘 근데 짐벌을 선택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짐벌 오늘 본인 거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잠깐 들고 네.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거 DJI의 로닌 RSC2 모델입니다. 네, RSC2입니다. 로닌 시리즈고 제가 갖고 온 거는 제 거는 이제 똑같은 로닌 시리즈인데 DJI의 로닌 RS2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두 개가 같이 출시된 건데 요게 약간 경량화된 모델이고 이게 조금 더 프로들을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RSC를 택한 이유가 뭔가요? 페이로드상으로 제가 쓰는 구성에 딱 맞는 모델이어서 그 당시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만족하세요? 주변하고 싶습니다. 걸렸어, 나의 유도신문에. RSC 사서 만족한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몸무게래.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 해요? 제가 정확히 재어는 기억 안 나는데 RS2보다 무거웠던 것 같아요. 한번 체감상. 들어볼까요? 지금 아, 이거 이것만 그립까지는 빼고 했는데 무게가 비슷해요, 지금. 얘가 조금 더 가볍긴 한것 같네요, 그렇죠? 가볍. 한번 들어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전 이거 살래요. 무게는 비슷한데 이제 페이로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페이로드라 함은 이제 이 짐벌이 버틸 수 있는 그 중량의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페이로드는 2.5kg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2.5kg까지 돼요? 네. 꽤나 가네요. 최대는 그렇습니다. 페이로드가 2.5kg다. 그러면은 2.5kg까지 여기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제 기억에는 3.5kg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원이. 그런데 보통 얘네들이 이 회사에서 말하는 그 페이로드에서 한 30%는 더 깎아야 돼요. 1.5에서 한 2kg 정도까지. 네. 그 정도가 적당한 무게고, 얘도 한 2kg에서 2.5 정도.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RS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들고 계세요. 아마추어를 좀 상대로 한 모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러리스 올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달수 있나요? 여기다가 못 합니다. 여기다가 못 달죠. 네. 무선 송수신기는 돼요? 힘들 거예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딱 미러리스 카메라만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추어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미러리스 카메라 항상 그것만 딱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카메라 외에는 더 이상 올릴 게 없다 하면은 RSC도 사실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감독님 카메라 올린다든지
조금 더 이제 무선 송수신기나 마이크를 달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이로드가 높은 거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내가 여행 영상 찍고 취미로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RS-C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DJI에서 나온 거 외에는 사실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윤사의 크레인이나 위빌 이런 시리즈도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상업 현장에서 지윤 거를 쓰시는 감독님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 있어요? 저도 다 이거 그죠? 네. 네, 거의 없어요. 한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한두 명? 네, 그 정도 쓸까 말까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쓰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사실 근데 그 짐벌이라는 게 그 목적이 손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손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짐벌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꼭 최신 거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네. 어차피 옛날 거를 써도 똑같이 잘 잡아주고 요즘 거는 그냥 조금 더 가벼워지고 기능이나 편리사항들이 좀 많아졌다. 네.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꼭 최신 거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짐벌을 선택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은 DJI 거, 로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팔린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걸 뭐 천년만년 다시 무덤에까지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네, 장례식 하면서 들고 갈 거 아니죠? 그럼 팔아야 되는데 팔려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대중성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짐벌을 구매를 했는데 이제 카메라는 보통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죠? 이 정도 체급이면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까지 정도. 아, 풀프레임 미러리스까지는? 네. 네, 요새는 뭐 거의 다 근데 다 미러리스를 쓰시니까. 네. 미러리스라고 하면 요새는 짐벌은 다 올라가요, 그렇죠? 네. 네, 미러리스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렌즈의 무게죠, 그렇죠? 네. 네, 렌즈. 렌즈 어떤 거 보통 많이 올라갈까요? 1635, 2470 이 구간 렌즈들이 네. 가장 많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렌즈가 이제 그 망원으로 갈수록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짐벌을 사용한다 그런 렌즈 구색을 1635 광각으로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2470 표준 줌 렌즈 네. 하나 맞추고 그렇게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70-200 안 올라가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안 되죠.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요새 크레인4가 새로 나왔는데 아, 네. 거긴 70-200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렌즈로 역시 사용하시는 게 좋죠. 단렌즈가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가볍고 해상력이나 뭐 이때 보케라든지 그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단렌즈도 많이 하시는데 단렌즈는 이제 단점이 있죠. 아,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화각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화각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그것도 한 35mm 그 다음에 한 85mm 저는 보통 이렇게 그 두 개로 사용하거든요. 짐벌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룩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지 마세요 감독님. 그 다음에 이제 짐벌 액세서리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전 링그립이라고 네. 알고 있는 물건이긴 한데. 아, 네. 링그립. 좋습니다. 네. 저는 어드밴스드 링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사각링이다, 뭐 링그립이다, 뭐 이름이 많아요. 한 지 멋대로 부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은데 틸타에서 정식 명칭은 어드밴스드 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상품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르기 힘들면 그냥 사각링 어딨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사각링인데 이거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왜 들까? 좋은 그립으로 더 안정적인 파지 때문일까요? 안정적인 파지?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해보셨어요? 얘는 만져본 적 없어요. 아예 안 해보셨어요? 네. 이거 해보시면 아실 텐데 네.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 저는 여기다 액세서리 달 때예요. 아... 모니터 달 때가 있거든요. 모니터, 무선 송수신기, 마이크, 그다음에 V마운트 배터리 이런 거 달 때 이제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오히려 이렇게 두 손으로 하니까 저는 이게 뭔가 미세한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미세하고 섬세하게 움직일 때는 저는 한 손 짐벌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되니까 아... 이거는 조금 더 정교한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사각링은 두 손으로 잡으니까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달아야 될 때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아... 네. 그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달아야 되니까 이런 걸 쓴다. 그거 아닌 거 외에는 이거 쓸 이유가 없어요. 아... 네. 얘가 훨씬 더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냥 짐벌이 있고 여기에 이거 뭐죠?
언더슬링바로 기억합니다. 언더슬링바? 네. 언더슬링바가 뭐예요? 언더슬렁? 아, 네. 언더슬렁. 언더슬렁. 아, 언더슬렁이죠. 언더슬렁이란 거는 밑으로 촬영을 할 때 그때 좀 더 그립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립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좋죠, 아무래도. 네, 그거 땅 긁으면서 들어갔대요. 네. 저는 이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보통 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땡기죠, 이제. 네. 여기가 땡기고 땡기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흔들리니까 이런 그립 하나 딱 달아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12만 원이요. 12만 원? 네. 네, 3만 원에. 안 된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팅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플레이트를 빼서 카메라에다가 먼저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카메라 밑에 여기 이렇게 리그가 끼워져 있으면 리그 있는 상태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리그가 큰 거나 좀 복잡한 거 이런 거 달려 있으면은 좀 그런 것들을 해체를 해야지 중심 잡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 리그까지는 상당히 무겁네요, 카메라가. 네, 지금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싫습니다. 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껴주면 돼요, 얘는. 근데 얘가 세로로 껴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네. 가로로 해야 되죠, 이렇게 가로로. 그죠? 네. 네. 가로로 해놓고 잠가줍니다. 꽉 잠가주시고 얘를 먼저 이거를 결착하기 전에 여기 락은 일단 다 잠가주세요. 그래야지 세팅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끼워주시고 그럼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락 버튼으로 레버를 잠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액정창, 액정창이 나한테 보이게 이렇게 다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락을 잠가주면 또 이 상태로 또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이 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삼축 짐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세 개의 축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총 네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풀어갖고 여기에서 앞뒤를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이 높이, 카메라의 높이를 먼저 맞춰주는 거거든요. 세팅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뭐가 또 마이크가 나중에 달리거나 이러면은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촬영할 그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가 무게중심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크를 하나 달아야 된다? 마이크를 달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액정도, 액정도 우리가 보통 촬영할 때 이렇게 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고. 그 다음에 렌즈,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현우야, 자지 마! 졸지 마! 자,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지금 광각을 찍을 거다. 그러면은 광각에다 맞춰주고 줌을 위주로 찍을 거다. 그러면 줌을 맞춰주고 하시는 게 좋은데 바쁘니까 보통 감독님들처럼 50이나 한 35 정도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애매하게 맞춰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잔진동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네.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실 거면 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세팅에 맞춰서 하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줌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24로 했으니까 24인 상태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 거죠. 카메라 렌즈가 천장을 보도록.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왜? 여기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 얘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중심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떨어져요. 너무 앞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풀어갖고 먼저 올려줍니다. 올려갖고 얘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게끔 중심 맞춰주셔야 돼요. 한 번에 됐죠? 장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앞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축이 또 있어요. 이 잠금 장치가.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플레이트가 너무 앞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돌려서 얘도 앞뒤로 안 움직이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안 움직이면 이때 잠가주세요. 네. 잠가주시면은 이제 이쪽 윗부분은 다 된 거예요. 이 축은. 네, 이 축은 이제 틸트 축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축을 풀면은 오! 움직이죠. 네, 이게 확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이 너무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우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다시. 됐죠? 안 움직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축이 있죠, 펜축.
여기 펜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맞추는지 아시나요? 펜축? 저는 네. 배에다 대서. 아, 배에다 대서? 네, 이야. 눕혀가지고 이게 펜이 균형이 네. 맞는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어, 특이하게 하네. 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아, 저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울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디자인 그 튜토리얼에서도. 제가 말을 안 들었네요. 네, 튜토리얼을 보세요. 예, 제조사에서 한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얘를 약간 15도 정도만 기울여갖고 움직이면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지금. 얘가 움직이질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좀 뒤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왼쪽으로 가죠. 뒤로 좀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연다, 돌아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예. 됐죠,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밸런스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가만히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다 됐으니까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모터의 힘의 그 균형이나 그 모터 힘을 조절하는 네.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이거는 짐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 캘리브레이션이나 오토 뭐 레벨이라든지 이런 식의 메뉴를 선택을 해서 한번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균형 맞출 때 조심할 거는 어디 뭐 책상이나 기울어진 데 사면은 들었을 때는 중심이 안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평한 땅바닥이나 평평한 곳에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 캘리브레이션 시작 하면은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심을 맞추고 모터 힘을 조절하는 거죠. 네. 이 쇠갈림 소리 원래 다 나는 건가요? 네, 이게 모터 힘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제 것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것만 그런가? 우리 것만 그런가? 다 됐어요. 어, 좋아요. 손으로 딱 들어봤을 때 균형이 잘 안 맞으면 손에 떨림이 와요. 잔진동이 드르륵 하면서. 그런 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상태다. 네.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봐라. 아.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색깔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뭐 노란불이 들어왔거나 그러면은 모터에 지금 무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고 열어보면은 지금 이 바가 네 가지가 보이시죠? 펜, 틸트, 틸트, 롤. 이렇게 네 가지. 아까 내가 네. 말씀드렸던 틸트도 두 가지 방향이었으니까 네 가지 축이잖아요, 총.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나오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살짝 쏠려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초록색이면 그래도 그냥 쓸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냥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틸트하고 롤 쪽에 살짝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냥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짐벌 균형을 맞추시고 촬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짐벌 세팅하는 거를 하나하나 장인처럼 딴땀 한땀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촬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빨리 세팅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연 몇 분 만에 세팅이 되는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우, 왜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바쁜 현장에서 빠르게 세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필요해요, 그런 게. 그쵸?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중심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중심을 일단 빨리 잡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타이머를 킨다. 자, 시작! 자, 이거 시작했습니다. 어, 졸려. 갑자기 미션 걸렸어. 어, 잠깐만. 보통 몇 분 정도 만에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면서 하세요. 아, 시간 따로 안 잡았는데 네. 시간 따로 안 잡았어요. 보통 세팅하고 네. 나면 슬슬 들어가는 형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유 있는 현장만 다녔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배가 한 3분 걸리나, 보통 이거 할 때? 제가 배가 불렀죠. 배가 불렀죠? 갑자기 왜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아, 그렇죠. 일단은 연결을 하고 그렇죠, 잡아주고 있습니다. 촬영 들어갑시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나도 똑같을 거야. 몇 분이야? 어머, 날 세겠네. 아, 헤이.
켈리 한 번만 잡고. 켈리. 네. 켈리 끝나고 집어 드는 순간 끄겠습니다. 오, 이거 한 3분 안에 끝나겠네. 빨리. 네, 됐습니다. 아, 2분 27초. 아, 2분 28초입니다. 8초. 제가 1초 늦게 눌렀어요. 2분 27초 했어요. 네, 역시 우리 예상대로 한 3분 정도 걸리네요. 네. 그렇죠? 그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대로 했나 확인해봐야죠. 그죠? 그냥 하는 건 다 하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초록색이 떴다는 건 그래도 양호하다. 네, 양호하다는 건데 눌러보겠습니다. 약간 틸트 쪽이 예, 좀 뒤로 가야 된대요. 네, 롤도 왼쪽으로 살짝 가야 된대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들고 촬영을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짐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능을 다 쓰지도 않고 그 뭔 기능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촬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프리셋들을 이용해서 그냥 설정을 하고는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햄티트. 아니 위아래로, 아, 움직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지금? 틸트. 아 틸트죠. 아, 네. 야, 위아래 움직이는 건 틸트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틸트. 네. 그 다음에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롤축. 네, 롤축. 이렇게 카메라가 수평이 흔들리는 거는 롤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위아래는 펜. 아, 전염됐어. 네. 자, 위아래는 틸트. 그 다음에 좌우는 펜. 그 다음에 수평은 롤축.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메뉴에서 팔로우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펜 팔로우가 있습니다. 펜 팔로우. 네. 펜 팔로우는 펜만 움직이겠다 이거죠. 네. 그럼 펜 팔로우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틸트가 안 따라옵니다. 어떨 때 쓰면 좋을까 이런 거. 그러면은 펜만 움직인다 이럴 때. 주로 이런 거 하면 인물 팔로우 할 때 편하죠. 그렇죠. 예. 인물 팔로우 할 때 편하죠. 네. 인물을 따라갈 때 눈높이는 항상 그대로니까 틸트로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할 때 이런 거 무빙을 할 때 틸트를 빼고 펜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펜 틸트 팔로우라고 있습니다. 펜 틸트 팔로우는 펜도 움직이고 틸트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아,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짐벌 처음 하시면은요 이 움직이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건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요건 가만히 있고 요걸로 이렇게 펜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미세한 조정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 스틱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펜 틸트 팔로우는 펜하고 틸트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상 모든 움직임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움직임이 능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이 흔들리는 영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펜 틸트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영상이나 자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펜도 같이 하면서 틸트도 같이 하고 복합적인 무빙을 할 때 펜 틸트 팔로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밑에 FPV가 있습니다. FPV. 네. FPV는 여러분 FPV 드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FPV 드론이 슉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무빙을 할 수 있는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즉 틸트, 펜, 롤 모든 세 개의 축이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원하는 대로 찍고 싶을 때 FPV 모드를 사용한다.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분야가 네, 뮤직비디오죠. 네,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저는 요새 헬스, 아. 헬스 모티베이션 영상 같은 거 할 때 네. 이렇게 롤축을 많이 좀 흔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무빙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모드가 있는데 360도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찍으란 소리죠. 이렇게 찍으면서 언제 하냐? 얘를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360도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쓸 일 없는데 가끔씩 그냥 이제 좀 멋있는 샷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무비와 함께, 무빙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 가면서 360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별로 쓸 일 없다. 네. 네, 그렇죠. 그 밑에는 세로가 또 있습니다. 세로. 세로 영상, 요새 쇼폼 많이 하시죠? 세로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해주는데 별로 쓸 일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짐벌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무빙은 펜 팔로우, 펜 틸트 팔로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수한 경우 광고나 이런 거 촬영할 때는 FPV까지는 사용할 만하다. 그 다음에
팔로우 속도가 또 있죠. 팔로우 속도. 네. 네. 팔로우 속도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따라올 거냐. 이미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빨리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속도입니다. 이 팔로우 속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로 오죠, 지금 얘가? 보통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와요, 그죠? 스포츠나 뛰는 영상들 이런 거 할 때 네. 좋겠죠? 저는 보통 그냥 보통으로 씁니다. 보통. 네, 다 보통 사람이니까. 짐벌의 기본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짐벌이 갑자기 이렇게 뒤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돌아 버렸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딱딱 더블 클릭 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갔다가 딱딱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누르면은 락 고정. 락이죠. 카메라가 안 움직여요. 네. 이렇게 락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잠시 일시적으로 잠가야 될 때 네. 그때 이렇게 사용하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뭐 롤축으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커스 선을 연결해서 포커스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스크린이 잠깁니다. 이 메뉴를 터치할 수 없게 잠겨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애기들 만지지 말라고? 아닐걸? 네, 두 번 누르면 슬림 모드로 바뀝니다. 두 번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띡띡 하면은 이게 달 모양으로 바뀌면서 그냥 슬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짐벌 이동할 때 이렇게 잡으시나요? 보통? 전 절대 안 그렇죠. 어떻게 잡으세요? 짐벌 이동할 때는? 굳이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한다면 네. 축 잠그고. 아, 축 잠그고? 저는. 그렇군요. 그러고 하고 이렇게 해서 숨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네. 네. 뭐 그립 있으면 없어 걸고. 네. 그냥 마음대로. 네. 이렇게 하면 락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가요? 이 락이 어쨌든 좀 갈리지 않을까요? 자고 있어가지고 잠그는 건데. 아, 이렇게 해야지 락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락 다 풀고 다녀요 저는. 저도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신 마세요. 확신은 없어요. 네. 근데 왠지 이 락이 네. 예, 여기 물리적으로 잠가주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하면은 무리가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다 락을 풀고 하긴 합니다. 네. 예,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짐벌 무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